선제육군 에피소드 48번입니다. 48번은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니까 우리 상황판에서 봤던 세 가지 방식의 있었죠. 그죠? 탑승을 쓰는 세 가지 방식이 에비에이션, 에어포트 채널, 어카운트잖아요. 그 링크를 밑에다 걸어뒀습니다. 이 링크가 바로 48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시트입니다. 48번 시트는 에피소드 48번의 내용이죠.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방식, 에어포트 에비에이션. 그러니까 첫 번째 에어포트 에비에이션 요 방식입니다. 여기 젠 서버를 이용해서 스타트 링크하고 쭉쭉하고 구성되어 있잖아요. 에비에이션도 구성됐죠. 얘를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서 얘를 에어포트 뭐이 정도에다가 위치를 시켜놓고 그런 다음에 이 에비에이션은 지워버리더라도 딜리트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죠? 아무 상관없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핑스 불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에비에이션에서 요만큼 가져와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두 개의 파일을 이렇게 나눠 놓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의 파일로 합쳐 놓더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인터페이스가 되고 요만큼이 임플멘테이션이 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젠서버 모듈입니다.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일단은 뭐 둘로 나눠 놨으니까 둘로 나눠 놓겠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추가할 부분이 있어요. 왜 나눠뒀느냐니까 이게 에비에이션의 여러 가지 펑션들이 앞으로 추가될 겁니다. 한 10개, 20개 이상이 여기 추가될 거예요. 그래서 미리 나눠놓은 것일 뿐입니다. 자, 어쨌거나 뭐 하나의 파일로 그리 처리를 하든 두 개의 파일로 나눠서 하든 간에 얘는 이제 젠 서버를 이용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얘는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에서 지정을 했었죠. 어플리케이션 어디 있나요?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렇게 시작하도록 구성을 해둔 겁니다. 그죠? 그게 이 방식인데, 이 방식을 언제 쓸 것인지 하는 건데, 우리가 쓰는 거는 이때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계 전역의 비행 항공 정보를, 여러 공항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용. 일종의 상황판이죠, 상황. 현황판 혹은 상황판 해서, 세계 전역에 지금 어떤 비행기가 몇 명의 승객을 태우고 어떤 공항에서 어떤 공항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서 보시면은 큰 벽면에 큰 화면이 있고 그 화면에 막 그래프나 이런 것들 막떠 있잖아요 숫자나 그런 것을 구성할 때이 모형이 아주 적합하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첫 번째 모형. 두 번째 에어폴더 채널이에요. 에어폴더 채널은 여기 에어포트 채널을 구성하는 것은 이 채널이죠. 채널을 이용해서 구성하는 것이고 채널은 유저 소켓. 유저 소켓은 엔드포인트에서 가져와요. 그래, 엔드포인트와 엔드포인트에서 유저 소켓을 불러오죠. 어디 있나요? 엔드포인트. 밑에 한참 내려가면은 아마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밑에 파일이 있어요. 엔드포인트에서 불러와서 유저 소켓 불러오고 유저 소켓이 다시 에어포트 채널을 불러오죠. 불러온 에어포트 채널이 얘입니다. 그죠? 그래서 에어포트 채널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서브스크라이브가 아니라 조인입니다. 조인이고 그다음에 핸들 인포 쭉 동일해요. 그러니까 채널 자체도 얘도 기본적으로 젠 서버입니다. 젠 서버를 약간 변형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조인해서 어떤 유저네임에서 이렇게 뭔가 애프터 조인해서 뭔가도 또 이루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승객이 지금 핸들링 이걸 임플멘테이션 아직 하지 않았어요. 아직 이런 펑션을 만들진 않았고 제가 이 자리만 잡아놓은 겁니다. 잡아놓는데 새로운 패신저 등등 해서 쭉쭉쭉쭉 요 데이터 브로드캐스트 혹은 푸시 할 수도 있겠죠. 또는 푸시 or 푸시 특정한 유저에게만 데이터를 보내줄 때는 푸시라고 그렇지 않고 모든 서브스크라이버에게 데이터를 보낼 때는 브로드캐스트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패신저 인포, 패신저 불안 등등이 되어 있잖아요. 이 모듈은 언제 쓸 것이냐 라고 하는데 한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긴 합니다.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요 부분도 여기다 넣어둘까요? 첫 번째 1번 이렇게 넣고 다음에 2번 이렇게 생각하죠. 첫 번째는 승객에 대한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승객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 특정 승객의 지문 스캔,
결과가 어떻다. 체온이 어떠하다. 이 사람이 최근에 약국을 다녀온 적이 있다 없다. 등등에 대한 정보를 관련된 파티들, 예를 들면 출발하는 공항과 도착하는 공항, 그리고 그 출입국 관리소 혹은 인터폴 같은, 그죠? 국제경찰이라고 해야 되나요? 등등에 대해서 특정한 승객들, 승객 각각에 대한 세부 정보를 서로 공유할 때, 그때 에어포트 채널, 이게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에요. 에어포트 채널 이용 용도. 이 채널 용도를 그렇게 썼으면 해요. 그래서 그렇게 코드를 한번 좀 더 추가하고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골격을 잡아놓은 거예요, 이 골격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요 유저 라이브 어카운트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유저 라이브니까 어카운트 이 부분이죠. 어카운트이고, 그리고 여기는 유저가 있고 어카운트에서 이렇게 쭉쭉쭉쭉 뭐 팝업 쭉쭉쭉쭉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사용자 관리. 말 그대로 매니징 크리에이션 업데이트 or delete of 뭐 유저스. 유저도 패신저가 아닙니다. not 패신저. 네.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입니다. 그죠? 유저 인포메이션이죠. 어떤 사람이 태어나고 어떤 사람이 죽었고 뭐 어떤 사람이 뭐 돈을 많이 벌었고 세금을 냈고 세금을 많이 내었고 적게 내었고 등등등등 항공과는 딱히 연관이 없는, 그죠? 그러니까 유저에서 such as data not related to aviation. 항공과는 별 상관이 없는 말 그대로 사용자 자체의 사용자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업데이트하고 만들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예를 들어서 제가 남자란 말이에요. 제가 남자인데 제가 뭐 오슈스키 형제처럼 성 전환이 되어서 여자로 성을 바꿨다. 그죠? 그런 정보들은 에어포트 채널 이런 데서 다룰 내용이 아니죠. 그죠? 그런 내용은 여기서 다룰 내용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용도로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